Majesty, 어미하심. Yahweh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 사도 요한의 생애 말년 반모섬에 유배되어 계시를 받을 때 그는 하늘로 올리워 가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밝고 따뜻하고 영혼 깊숙한 곳까지 소생시키는 생명의 빛이 있었고, 그분의 보좌 주위에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나타내는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었으며, 그분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일곱 등불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보좌 주변의 네 생물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24 장로들과 땅 위, 땅 아래의 모든 만물들이 한 목소리로 주를 노래하는 영광스러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요한 입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온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했을 때, 네로라 하시는 주님의 한마디에 다 넘어져 나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입김 한 번이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자들이었지만, 넘어진 그들이 다시 일어나 당신을 체포해 가기까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잠잠히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열두 영되는 천사들을 불러 모아 당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단번에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당신의 어미를 그렇게 쓰지 않으셨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의 어미는 군림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것이 그 본질이지만, 주님의 어미하심은 섬기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사람 되어 내려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어미하심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두번 기절할 것입니다.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보게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기절할 것이고, 주님의 한없는 용납하심 앞에 나 같은 죄인까지도 품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심장이 멎어 기절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안에서 사는 삶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느낌을 아는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시고 강하시지만 너무나 섬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주님 앞에서 누리는 이 감격을 아는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압도적인 사랑의 품 안에서 제 영혼이 기뻐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영원한 보디가드가 되셔서 저를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제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어미하신 사랑을 노래하며 두손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